2017년 딱 오니까 거의 신입사원 연봉이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천만 원에 가까워지니까 입사하자마자 1년에서 3년 사이에 구간에 들어오는 거야. 그치? 중산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지 예전에는. 지금은 대기업에 취업하면서 중산층에 편입이 돼버리는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가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가고 이 삶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돈이기 때문에 이 축을 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최저 시급이 때문에 어딘가에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게 되겠죠. 이때까지는 백수로 살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은 최저시급 이상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급여가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팍팍해지는가. 첫 번째, 이 최저시급이 오르는 만큼 모두 올라가게 돼 있냐면은 물가도 올라가죠. 그래서 물가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례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좋겠는데, 맨 처음에 차이 난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이렇게 쫓아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와요? 점점 이 나는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생활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지. 근데 여기에 조금 더 괴롭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급여가 뭐를 뚫고 올라가고 있냐면은 세금의 구간이 있어요. 세금의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갑자기 뭐가 높아지냐면은 세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금에 대한 고찰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도 조금 얘기는 하긴 할 건데 오늘은 왜 세금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볼 거고, 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우리를 세금의 늪에 빠뜨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성찰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세금에 관한 이야기고요. 세금은 처음에 1994년에 한번 이렇게 세팅이 됐었고 그 이후로 변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 세팅됐던 것이 1996년에 재개편이 되는데 거의 이게 기준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 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6년만 하더라도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구간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 네 구간을 뭘로 나눈 거냐면은 천만 원 이하,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8천만 원 이상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계급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하층, 여기가 중, 상을 나누는 기준이란 말이죠. 예전엔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1천만 원 이하가 하층민이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면은 중산층, 그 다음에 4천에서 8천 정도 되면은 상층이라 생각하고, 요 이상은 되게 잘 사는 적폐. 여기는 적폐. 적폐가 되는 거지. 적폐가 되는 거였어. 그래서 하, 중, 상, 적폐 이렇게 네 개 계급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못 버는 사람은 들뜯어가겠다라는 이 철학이 담겨 있었네. 그런데 한 6년 정도 잘 지내다가 한 번 또 개편이 옵니다. 왜 개편이 왔냐? 무슨 개편을 한 겁니까? 10% 내던 거를 좀 깎아줬어요. 깎아줬죠. 무슨 파티를 하듯이 10%씩 깎아줍니다. 그리고 2005년이 되니까 또 뭐 합니까? 또 깎아줬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살기가 좀 좋아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세금 1%라도 깎이니까 그런 거 같아? 대선을 준비한 거 같아. 이것도 포퓰리즘이네 그러면. 그렇지? 그러다가 2008년이 오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계급 리셋이 된 거야. 계급이 조정이 됐지. 어떻게 조정이 됐어요? 여기는 200만 원 올려주고 여기는 10%씩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적폐. 이런 식으로 세팅을 다시 된 거다 이거지. 그래서 2008년에 뭐 한 겁니까? 리셋을 했다. 2009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감세를 해주네요. 그렇죠? 또 포퓰리즘이 시작됩니다. 근데 누구는 안 해줘. 누구는 안 해줘. 적폐는 안 해주는 거야. 적폐는. 적폐는 그냥 냅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상중하 적폐가 한 번도 안 바뀌는 거야 이제. 세팅이 됩니다. 더 이상 이 하층민은 그냥 1200만 원 위로 벌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쭉 와가지고 언제까지? 지금 현재에도 하층민은 얼마야? 1200만 원이다 이거지. 그리고 중상층이 어떻게 돼? 중상층은 한 번 더 깎아주는 기간이 오죠. 리셋하는 기간이 한 번 더 오는데 또 이것도 끝까지 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계속 이렇게 사는 거지. 자, 그러면 상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한 번도 안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냐? 자, 2012년부터는 누구를 만들어요?
가뜩이나 여기 적폐였는데 여기를 둘로 나누는 거지. 이 적폐를 그냥 적폐와 여기는 초적폐폐가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가는 거야? 나쁜 놈들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돼? 야, 3억만 나쁜 놈이 아니라 1억 5천이 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기준을 좀 더 끌어내리죠. 세금이 모자랐는지. 그리고 나서 뭐 해요? 35%였던 거를 38%로 만든 거야. 초적폐는 35% 내던 애를 38%로 만들려고 누굴 만든 거야? 얘가 나쁜 놈이 아니라 얘를 더 나쁜 놈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번 구간을 낮추고 적폐를 더 만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그 적폐를 또 나눠. 여기를 또 나누는 거지. 또 나눠서 얘를 뭘로 만들어? 이 가뜩이나 초적폐였던 애를 또 초적폐로 만들고 얘는 초초적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35% 내던 애가 38% 냈다가 40%를 내는 거네. 얼로 다시 돌아갔어. 요때로 다시 돌아갔어. 그리고 나서는 또 모자라. 1년 만에 또 누굴 만들어내? 얘를 또 만들어. 여기 초적폐인데 여기 적폐와 초적폐 사이에 누굴 또 만드는 거야? 중간적폐를 하나 더 만드는 거지. 그런데 얘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야. 뭐가 목적이야? 초적폐랑 초초적폐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40% 때리던 거를 더 때리기 위해서 누굴 만든 거야? 얘를 더 만든 거야. 그러더니 3년 다 지났어.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또 누굴 만들어? 10억짜리를 또 만들었어. 그러더니 그 이상 보는 애를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3%를 더 매긴 거야.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누구는 안 건드려? 여기는 하나도 안 건드려. 여기는 하나도 안 건들고 여기에 미쳐있는 거야. 여기 이 사람들한테 돈 뜯어내느라고 지금 정신이 다 팔려가. 그러면 여기를 세율을 낮추든지 아니 이 구간을 변경시켜주든지 둘 중 하나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한다니까? 세금만 봐도 이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지냐 했을 때 여기는 신임연봉인데 여기는 대기업의 신임연봉입니다. 물론 여기는 통계가 없고 기사를 찾아서 했기 때문에 조금의 룸은 있어요. 그거는 좀 감안하면서 보십시다. 이게 얼마냐면 12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누가? 대기업 신입사원이. 그럼 대기업 신입사원이라는 게 어떤 거를 하냐면은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냥 일반적으로 중상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입사원이라고요.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그러니까 적어도 어디? 요 구간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위아래로. 그 사람들의 급여가 얼마였어요? 1200만 원이었다고. 그럼 여기에서는 어느 수준이야? 요 정도 수준이네.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얼마가 돼요? 1800만 원 수준이 되는 거죠. 1800만 원 수준이어도 아직은 이렇게 된다고. 자, 통계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신입사원의 급여가 두 배가 되는 게 언제냐? 과장이나 차장이 되었을 때 급여가 두 배가 됩니다. 그럼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면 10년 정도 걸리면은 2000만 원 수준의 이 신입사원은 한 4천만 원 수준의 과차장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누가 되는 거야? 중에서 상으로 넘어가는 요 사이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걸 뭐라고 그랬던 거야? 중산층이라고 했던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때는 여기가 중산층이었죠. 그런데 뭐가 계속 일어나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연봉을 보면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 한 10%씩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한 번씩 세금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은 모두 올랐어야 돼. 사실은 이 구간도 조정이 있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구간에 조정 없이 뭐만 하고 있어요? 연봉만 오르고 있는 거야.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뭔 일이 일어나? 신입이 3천만 원을 받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몇 년 만에, 이때는 10년이었는데 이때는 한 대리 정도 다 5년에서 7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4천이라는 돈이 금방 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선 좀 조정이 있었다 이거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3,100, 3,400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넘는 게 쉽다고. 이제 100만 원 정도 차이인데 이거는 한 3년에서 하면은 한 대리 초중만 되더라도 중산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해주는 거야? 여기 초적폐랑 적폐가 있으니 너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져라 밖에 안 된다고. 상대적인 박탈감만 가지면 되는데 뭐가 올랐으니까. 세금이 예전에는 얼마를 냈는데 6%를 내던 사람이 지금 얼마를 내요? 몇 배를 내는 거야 지금? 두 배가 넘는 거예요. 세금으로만 두 배가 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나서 2017년 딱 오니까 거의 신입사원 연봉이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4천만 원에 가까워지니까 입사하자마자 1년에서 3년 사이에 구간에 들어오는 거야. 그치? 중산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지 예전에는. 지금은 대기업에 취업하면서 중산층에 편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세금 체계를 보면 변한 건 없단 말이죠. 여기 계급에서의 변함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위에 대가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때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되게 안 좋아진 거란 거지. 이때는 내가 새우깡의 가격이 뭐 5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1,500원, 1,7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물가도 3배가 올랐어. 세금도 3배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세금도 3배가 올랐다고. 물가도 3배 오르고 세금도 3배 올랐으니 우리의 삶은 얼마나 팍팍해져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의 문제는 이렇게 힘들어진 거고, 이제 하층민의 수준을 봅시다. 하층민은 어떻게 정했던 거야? 이 하층민은 왜 세금을 이렇게 낮춰줬어요? 못 사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야? 최저시급이라는 거는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만든 게 최저시급이란 말이야. 지금은 이제 최고시급이 돼가고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어때요? 천만 원일 때, 1200만 원일 때 여기는 만 원이었고요. 여기는 시급이 1,000원이었단 말이야. 지금 비교해 봅시다. 이 중산층이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아요? 4배 정도 올랐다고. 좀 안 되게 올랐지만 지금 최저시급은 얼마나 올랐어요?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가죠. 오늘 보니까 이제 거의 8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곧 10,000원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생산성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급여는 4배 정도가 안 되게 올랐는데 지금 최저시급은 10배가 올랐다고. 그러면은 이 최저로 사는 사람들은 되게 잘 살아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월급으로 해보니까 그때부터 94만 원이 돼서 여기서 요 사이에 2013년 정도가 되면 월급이 100만 원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이 이미 뭐가 아닌 거야? 하층민이 아니게 되는 거야. 이렇게 급여를 내는 사람들은 뭐야? 사업에 실패한 사람, 정규직이 아닌 사람, 파트타임 일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내는 거지. 제대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뭐가 안 돼요? 최저시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이거보다 낮은 사람들은 얼마를 냈어요? 6%를 냈단 말이에요. 6%도 안 됐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누구나 다 이쪽으로 넘어온 거야. 그러면은 2층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냥 여기 밑에 그냥 6%라고 다 해버리지. 그렇잖아요. 그 여기 밑에 위에 5%인 거고 6%인 거고. 그런데 이거를 왜 굳이 냅두고 이렇게 표를 힘들게 만들어 놨냐 이거지. 이 구간을 만들므로써 얘네들이 뭐가 안 돼? 하층민이 안 되는 거지. 이미 이 구간이 망가졌단 말이야. 이때부터는 이 구간들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사는 거야? 1600만 원 밑에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급여가 44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200만 원이 넘죠? 그럼 연봉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2,400이 넘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금 구간도 2,400이 됐어야지. 이 하층민의 그 구간이 2,400이 넘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조정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하층민과 제대로 된 중산층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뭘로만 봐도, 세금으로만 봐도 우리들은 이미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런데 두 사람의 삶도 되게 힘들지만 우리의 이 적폐의 삶도 좀 보자고. 이 적폐들의 삶은 어때? 얼마를 냅니까? 35%를 내는 삶이에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요즘에 대리해서 과장만 달아도 이제 7,8천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은 24% 이상을 내기 시작하면 로또의 세금이 얼마입니까? 프로예요. 로또가 프로인데 로또에는 뭘 안 내? 4대 보험이 없어요. 4대 보험이 없다고. 4대 보험 없이 22%를 낸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4대 보험이 들어가지. 4대 보험을 내면 회사도 감당하고 직원도 감당해야 되는 돈이 10%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1억짜리, 뭐 여기는 이 정도니까 우리 2억짜리를 여기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18%에다가 얼마를 더 내는 거야? 10%를 더 내는 거라고. 그러면 물론 이 구간별로 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덜 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1억 5천이 넘어가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45에서 48%의 세금을 낸다고.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저 유럽은 어떻게 돼요? 한 50-60% 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복지 수준은 이 정도 따라가냐 이거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의 이 적폐들의 돈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욕하고 있는 거지. 자,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냐?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때려 박기 시작했어요. 보수고 진보고 상관없어. 그치? 계속 때려 박았다는 거지. 누구를 잡기 위해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비난을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 누구는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썼다고. 세금이 세금 바뀔 때마다 뭐만 했어?
표적 만들어 가지고 적폐에 초적폐에 초초 적폐에 초초초초 초적폐를 계속 만드는 거지. 이런 식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성공하고 누군가가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지를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본 거는 뭐냐면은 세금 구조, 중산층이 된 사람들의 급여, 그 다음에 최저시급, 이거를 다 통틀어 보니 뭐가 안 돼 있어요? 정부인데 따로 놀고 있다고. 같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국무회의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살 수 있게, 못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게, 아니면 아량을 베푸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줬어요? 잘 사는 사람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 적게 내라라고 기준을 정해줬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왔어? 이것들에 대해서 이 기준들이 점점 변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은 하나도 안 변해놓고 뭐만 변해요? 때려잡을 놈들만 만들어가 이 사람들 괴롭히다 보니까 누가 더 괴롭게 살고 있습니까? 다 같이 괴로운 거야. 왜? 인플레이션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건들지를 않으니까 세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간은 나눠놨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시급을 받기 시작하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뭐해요? 2400을 때려맞기 시작하고요. 여기다가 뭐합니까? 그냥 이것만 맞습니까? 4대 보험 때려맞으면 또 10 가산이 되는 거죠 거의.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사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못 사는 사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자기의 목표를 갖고 자기가 만족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고. 이 새끼들만 바라보고 얘네들 족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38% 주니까 행복하지. 40% 주니까 행복하지. 42% 주니까 더 행복하지. 45% 주면 더 행복하냐고. 이 사람들에게 더 뜯어가는 걸로 인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게 없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살거든요. 급여가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완전히 벗어났습니까? 그냥 여기서 차장으로 살던 사람이 여기서 차장으로 사는 건 똑같죠. 물가도 똑같이 올랐고. 하지만 뭐가 안 변했어? 세율이 안 변했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떻게 돼? 더 팍팍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표 하나 만들어서 같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